심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다섯 번째 과목이죠. 생화학 및 발효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트르산 회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TCA 사이클 물어보고 있는데 자주 나왔던 기출 문제죠. 8가지 연속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이클 돌아가는 거를 다 기억하진 못해도 어떤 단계에 거쳐서 NADH도 나오고 FADH2도 나오고 GTP 또는 ATP도 나오는 이런 TCA 사이클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는 뭐에서 시작을 했었죠? 아세틸코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파이루베이트에서 시작을 했었죠. 파이루베이트는 또 어디서 왔었죠? 글루코즈에서 왔었어요. 글루코즈에서 해동 과정을 거쳐서 파이루베이트 대가오,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를 거쳐서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됐었죠? 시트레이트가 됐었죠. 시트르산 회로는 첫 번째 단계가 시트레이트로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 해당하는 효소의 이름은 시트레이트 신델테이즈, 시트레이트를 만들어주는 효소였어요. 첫 번째 반응에 해당되는 것은 시트르산의 생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회로를 여러분들이 계속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TCA 사이클이 이런 회로를 가지고 있었지 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미노산 분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어요.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COH도 가지고 있고 NH2도 가지고 있고 수도 가지고 있고 이런 골격에 이 알기가 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20개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알라닌도 배우고 글라이신도 배우고 여러 아미노산에 대해 배웠을 텐데 이 개별 아미노산 분자는 주변 pH에 따라서 산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산 또는 염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이 아미노산은 D폼이라는 게 있었고 형태에 따라서 L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아미노산, 특히 단백질 합성에 쓰이는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L폼입니다. L 이성질체 형태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미노산의 서열을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의 문제가 노출된 pH가 높냐 낮냐를 이야기하는데 pH가 낮다는 건 뭐죠? pH 2, pH 7, pH 10을 생각해 볼게요. pH가 높으면은 수소 이온의 농도가 어때요? pH가 낮을수록 많은 거죠. 즉 양전화량은 pH가 높은 게 아니고 낮을수록 증가합니다. 따라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단세포 단백질입니다. 싱글셀 프로테인이라는 걸 생산했어요. 우리 미생물로부터 싱글셀 프로테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들은 단백질들을 정말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많이 배양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고유의 단백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효모가 있고 세균이 있고 조류가 있습니다. 효모는 에탄올을 기질로 해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세균은 메탄올을 기질로 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세균이 또 있습니다. 조류의 경우는 CO2를 탄소원으로 해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이 조류는 남조류, 갈조류 이런 조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곰팡이의 경우 메탄을 기질로 하진 않죠. 곰팡이도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메탄을 기질로 하진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DNA의 생합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DNA 여러분, DNA 폴리머레이즈를 통해서 합성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DNA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풀리면서 한 가닥을 주형으로 반대쪽을 또 합성을 하고 또 다른 가닥을 기준으로 또 반대쪽을 합성하고 이런 DNA 합성 과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한 DNA 생합성 시에 마그네슘 이온이나 망간 이온이 촉진을 시켜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금속 이온이 이런 DNA 생합성 과정을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프라이머가 필요했습니다. 프라이머는 뭐죠? 여기 앞에 있는 짧은 가닥이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합성이 진행이 됐습니다. 맞는 설명. 니콜레타이드 체인의 신장은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방향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5번 방향에서 3번 방향이었어요. 방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기억은 나지 않고 아마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기억만 하겠지만 여기에 우리 DNA를 간단하게 그리면은 인상기가 있고요. 이쪽에 베이스가 있죠. 이 베이스에 따라서 A냐, T냐, G냐, C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했었고
인상기가 붙는 방향에 따라서 5번 프라임에서 3번 프라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상기가 있는 쪽이냐 없는 쪽이냐를 가지고 5번 프라임, 3번 프라임을 이야기했는데 방향은 항상 5번 프라임에서 3번 프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2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라이게이지라고 하는 건 풀을 의미했어요. DNA 구닥 사슬 중에 여기에 틈이 생기는 경우에 이 틈, 릭을 붙여주는 거, 다이에스트 결합으로 붙여주는 걸 DNA 라이게이지라고 했습니다. 이 효소의 작용이고 DNA 복제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닥이 일단 풀립니다. 한 가닥씩 풀리고 나서 이 풀린 가닥을 템플릿 주형으로 해서 반대쪽을 만들어냅니다. 파란색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어떤 과정이라고 했죠? 세미 컨저베이티브하다, 반보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은 보존하고 있고 보존된 걸 바탕으로 반대쪽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세미 컨저베이티브, 반보존적 모델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어지는 문제는 공비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비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코올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코올은 보통 증류를 통해서 만들어내죠. 소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주는 증류주죠. 소주라고 하는 건 어떤 기질을 바탕으로 발효를 시켜서 알코올과 그리고 물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물인가요, 알코올인가요? 물을 먹을 수는 없겠죠. 알코올을 먹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증류를 시켜서 알코올의 농도를 높이고자 할 겁니다. 근데 증류를 시키다 보면 알코올의 농도가 100%까지 되면 좋겠지만 100%까지 되기는 어려워요. 90몇 프로까지 되면 더 이상 알코올이 아무리 농축을 해도 더 농축되지 않고 그 농도를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공비점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알코올의 농도가 이거 이거는 볼륨 퍼 볼륨입니다. 부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97% 정도 돼요. 97%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게 부피 대 부피비가 아니고 질량 대 부피비로 했을 때는 한95% 됩니다. 95% 정도 되는 건 맞는 설명이지만 부피 대 부피가 아니고 이건 질량 대 부피 비율이 되고요. 따라서 틀린 설명. 공비점 이상의 알코올 농도를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증류를 통해서 만들긴 어렵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 즉 물과 같이 증류를 시킬 수 있는 물질을 넣는다든지 기타 방법으로 더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증류 방법으로는 높이기가 어렵다는 게 공비점이고요. 99%의 알코올을 끓이면 증기의 농도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낮아지기 때문에 95% 또는 97% 이상의 알코올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죠. 이 공비점이란 스위터스 비등점과 날아가는 점과 응축점, 다시 응축이 되는 지점이 78.15도씨로 일치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폐수의 함기적 분해에 관여하는 균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균이 폐수의 분해에 관여할 수 있는데 클로스트리디움 함기성 균이죠. 어떤 균이 함기성이냐 아니면 호기성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프로테우스, 그리고 슈도모나스 모두 함기적인 조건에서 배양이 가능합니다. 니트로조모스라고 나스라고 하는 이 균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면 질산화를 통해서 아질산염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작용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함기적 분해는 아니고 호기성 박테리아입니다. 즉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한 분자의 피부로산 파이루베이트가 TCA 위로를 거쳐서 완전히 분해된대요. 얻을 수 있는 ATP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TCA 사이클 지나가면서 TCA 사이클이 이렇게 돌면서 얻을 수 있는 ATP 양을 계산해 봤을 거예요. 몇 개의 NADH가 나오죠? 3개의 NADH가 나오고 또한 개의 FADH2가 나오고 그리고 한 개의 ATP 또는 GTP가 나온다고 배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는 TCA 사이클만 돌았을 때 TCA 사이클은 아세틸코아에서 시작을 하거나 또는 C2H에서 시작하는 걸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경우엔 이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에 2.5를 곱하고 7.5가 되고 여기에 1.5를 곱하면 9 더하면 10일것 같지만 함정이었어요. 함정이 어떤 함정이 있냐면 시작하는 게 파이루베이트입니다. 파이루베이트에서 뭘로 넘어가야 돼요? 아세틸코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파이로베이트에서 아세틸코아로 넘어갈 때 뭐가 하나 생겼었죠? 이 과정에서 한개 NADH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NADH 하나를 더 더해줘야 돼요. 2.5를 더해주기 때문에 정답은 12.5가 되겠습니다. 아마 10하고 헷갈렸을 텐데 파이로베이트에서 시작한다는 걸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어진 문제는 균체 분리공정에서 효모나 방성균 분리에 주로 사용되는데 연속적으로 대량 처리가 용이한 기기는 네 가지 중에 가업을 했을 경우에는 연속 처리 어렵고요. 원심 여과기도 연속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회전식 진공 여과기가 연속적으로 대량 처리에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효소의 고정화 방법입니다. 우리 어떤 효소를 지지대에 고정을 시켜놓고 그 안쪽으로 기지를 넣어주면 이걸 산업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이용하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화를 시키는데요. 여러 가지 고정화 방법이 있습니다. 담체 결합법으로는 이제 지지대를 담체라고 하는데 담체에 공유 결합을 통해서 연결시키거나 또는 이온 결합을 통해서 물리적 흡착법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가교법은 이제 크로스링크라고 하죠. 어떤 링크를 그물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물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그물을 만들 건데 반응활성기를 가진 두개 이상의 시약을 이용해서 이런 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포괄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효소를 싸는 그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포괄법도 싸는 어떤 포대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격자형과 이건 클러스트링형이 아니고 크로스링킹형을 아마 잘못 쓴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크로스링킹형이 아니고 마이크로캡슐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포괄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고요. 효소와 담체 지지대 간의 결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5탄단 인상 경로입니다. 이건 뭐였죠? 우리 보통 글루코오즈와 같은 6탄당에서 5탄당으로 바꿔줄 거예요. 5탄당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리보오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리보오스는 뭐의 원료죠? RNA 또는 DNA의 원료입니다. 디옥시리보오스를 쓰거나 또는 리보오스를 써서 핵산을 만들어낼 건데 그래서 생산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리보오스입니다.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과정 중에 또 나오는 게 NADPH입니다. NADH로부터 NADPH를 만드는데 이 NADPH는 뒤에 어디에 쓰이냐면 지방산에 쓰이거나 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데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이 과정 중에 또 CO2가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은 5탄당 인상 경로에 나오는 생산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균주의 경우 어떻게 보관할까요? 당연히 냉장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거나 동굴 균주를 해야 뭘 막을 수 있어요?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온을 보관하게 되면 균주가 증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온도에 따라서 변질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관 방법은 아닌 상온 보관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퓨린을 생합성한다고 합니다. 퓨린 생합성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배우진 않았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골격 구조에 필요한 물질이 아미노산도 필요합니다. 근데 알라닌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글라이신이 필요하고 아스파르틱 애시드가 주에 쓰이고요. CO2도 쓰이고 FTHF라고 하는 게 TH 우리 엽산 나중에 생성하는 건데 엽산하고 비슷한 기준인 THF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과정을 다 이해하긴 어렵지만 아미노산으로는 알라닌이 아닌 글라이신을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그럼 음성세균과 그럼 양성세균의 세포벽 성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그럼 양성세균은 두꺼운 한 층을 가지고 있고요. 2층이 한 층으로 되어 있죠. 2층의 이름이 뭐죠? PEG죠. 펩티도글라이칸이 두껍고요. 그럼 음성균은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얇은 PEG가 있고 바깥쪽에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럼 음성세균의 세포적 구성 성분 중에 그럼 양성세균보다 적은 건 뭔가요? PEG의 양이 적죠. 뭐예요? 펩티도글라이칸의 양이 적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단백질 생합성 어디서 일어나나요?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단백질은 리보솜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비오틴 결핍 중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생화학을 통해서 어떤 대사 과정을 보다 보면 비오틴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비오틴이 특히 효소의 코 엔자임이나 또는 코팩터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비오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 중에 많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세균이 비오틴 생합성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비오틴 생합성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성이 되기 때문에 비오틴은 결핍증이 잘 나타나진 않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알로스테롤 효소예요. 이건 뭐죠? 효소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효소의 반응 부위입니다. 여기서 반응을 하고 보통은 여기서 저해가 일어납니다. 다른 물질이 여기에 저해제가 이니비터가 와서 붙어서 저해가 일어나는데 어떤 효소의 경우에는 조절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절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 우리가 알로스테롤 효소라고 부르죠. 효소 분자에서 촉매 부위와 반응이 일어나는 촉매 부위와 조절 부위가 다른 서브 유닛에 존재하는 경우를 알로스테릭이라고 부르고요. 촉진 인자라고 하는 게 첨가되면은 즉 조절 부위에 어떤 촉진 인가라는 게 가서 붙게 되면 반응 부위에 기질과 효소가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줍니다. 이런 조절 인자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효소와는 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미카노스 멘텐식의 성질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덕스트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덕스트란이라고 하는 글루코즈를 중합해놓은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업적으로는 유코노스탁에 의해서 많이 생성이 되고요. 스크루로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근데 스크루로즈로부터 만들어질 때 어떤 효소가 사용이 되냐면 덕스트란, 스크랄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스크루로즈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프럭토스 플러스 글루코오즈죠. 이 글루코오즈가 계속 중합이 되고요. 프럭토스는 빠져나옵니다. 또 이런 효소가 사용되면 스크루로즈가 다시 글루코오즈는 계속 중합돼서 중합된 형태를 가지고 덕스트란이 되고요. 프럭토스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빠져나오는 게 프럭토스고 종합되는 게 글루코오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덱스트란 스크라네이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효소만으로도 제조가 됩니다. 즉 미생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효소만 따로 이용해서 덱스트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효소법을 이용했을 경우엔 불순물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순도 높은 덱스트란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원핵세포의 리보솜을 이루는 50S 그리고 30S에 함유되어 있는 들어있는 RNA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RNA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메신저 RNA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동시켜주는 트랜스퍼 RNA도 있고 스몰 RNA는 조절 작용을 많이 해주고요. 이 리보솜에 들어있는 RNA는 rRNA로 명칭을 하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비타민 E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토코페롤은 비타민 E로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알파형이 있고 베타형이 있고 감마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갖는 건 알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건 보통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아황산 펄프팩을 이용해서 효모 생산을 할수 있는데요. 이때 이용되는 균은 네 가지 중에 1반에 나와 있는 캔디다입니다. 캔디다의 경우에는 자일로오즈를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이 자일로오즈를 바탕으로 RNA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추후에 RNA를 생산할 때 자일로즈를 이용한다는 특정 특성을 이용해서 아황산 펄프팩으로부터 효모 균체를 생산할 수 있고요. 리보즈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RNA 핵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 3월 5일에 출제된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다섯 번째 과목 생화학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